이거 보면 꿀팁 잔뜩 어찌 멋지군. 쿨. 하이. 여기는 제 집이에요. 발품 팔았죠. 현실적으로 요즘 대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게임 룰에서 벗어난다고. 아,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아, 바빠. 들어오세요. 문 열었어야죠. 우리 아, 나 바빠가지고. 네? 아, 바빠. 선물도 사왔는데 말이야. 어때요, 이 휴지? 어, 현금으로 가져주시면 더 감사한데.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자, 이건 어때? 마침 필요했어요. 형. 야무지지? 오늘부터 얘 안고 잘게요. 이 수많은 카메라 뭐 좀. 어렵네요. 네. 어? 카메라가 보여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차제돌. 제돌? 네. 제돌. 제가 아는 친구는 웅기라고 있는데. 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짱 가수 얘기하는 거죠. 얼짱 맞아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좋겠다.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요. 소개시켜줄까요? 네네. 제 이상형이어가지고. 여기가 형 게임 속이에요, 게임 속. 여기가 게임 속이야? 응. 여기 보고, 여기 NPC 보고. NPC가 있구나. 여기 뭔가를 보고. 뭔가를 보고.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리가? 올리, 원앤 올리? 근데 그 뜻이 진짜 맞는데? 어, 그렇겠죠! 아, 뭐 알고 말한 거야? 모르고 말한 거야? 근데 오늘 형 말고도 올 손님이 많아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약속이 다른 걸? 제돌 씨. 네. 파티에는 와인잔이지. 완전이죠. 그렇지. 이런 누가 이런 거요? 내가 이런 거 써. 어? 근데 여기에 비치는 검정 색깔 뭐지? 뭐, 아니 뭔가 막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말고 뭔가 비쳐. 너 집 잘못 들어왔다 야. 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쿠킹 TV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만들어볼 요리는 까나페인데요.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든 크래커예요. 직접 바다에서 잡아온 참치를 우유를 이렇게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도 직접 만든 거나? 응. 응. 치즈를 올려주고. 오, 맛있어 보여. 이렇게 하면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까나페 완성. 아직 하나 남았는데요. 자, 크래커 위에 참치를 먼저 깔게. 자, 이렇게 숨긴 다음에 참치를 한 번 더 얹으면. 오, 두 개 만들 거? 하나만 만들면 땡. 오, 오, 이렇게 얹으면 돼. 귀엽지? 인서트 따나요? 까나페! 까나페! 소리가 안 나요. 이들, 어, 근데 이 손님들일 거라면서 우리 먼저 먹어도 되는 거야? 맛을 봐야 손님들한테 시식으로 다 먹겠다, 야.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 오, 커! 형, 그거 맞나? 오오오오오. 이거 만들 거? 하나만 만들면 땡. 우리 손님 꼭 줘야 돼. 부시죠. 너 손맛, 내 손맛. 치즈를 얹어주세요. 얹어주세요. 이거 내가 먹어. 또 먹고 싶어. 반조각씩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신경 쓴 척? 손님이 왔어. 손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디로 가요? 제부로. 잘. 우리 제부로 가자. 안녕.
여기는 내 자취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오늘 불렀고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10명입니다. 자취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커가지고 동거인을 구했어요. 바나나가 누구냐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거남. 승환군 오랜만이야.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제돌 씨 옆자리를 꿰찼는데 괜찮으세요? 하도 많이 뺏겨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저희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여기 하숙으로 오세요 여러분.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집들이 음식으로 뭐가 과연 적합할까? 행운빌라가 피자고요. 고래밭의 일비리 치킨입니다. 오! 치킨이 압승인데? 응? 아. 제돌이? 제돌이는 어딘가? 제돌이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인당 하나씩 음식을 시키면 되잖아. 응. 피나치 고고. 좋다. 좋다. 그럼 둘 다 한 걸로 하죠. 집들이 선물로 휴지, 화장지가 좋은지 아니면 방향제가 좋을지. 오, 이건 완전 확실하다. 역시 휴지구만. 아, 향은 취향 타서 천잰데. 아~ 어, 휴지는 내 눈사귀 아까울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휴지보다 방향제가 더 좋을 것 같아. 자취방 건물이 아트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트빌을 준비했어요. 아트빌이 많기는. 너무 TMI긴 한데 여러분 걸그룹 써니힐 선배님 알아요? 그 당시에 써니힐 사신 집이 써니힐이었대요. 그래서 써니힐이 됐대요. 우리 집 행운빌라예요. 우리 같이 우리 집 가자요. 오. 안녕. 여기 제 침대고요. 오. 여러분 잠깐만 뛰지 말아봐. 먼지가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거 봐. 열 명이 동시에 뛰면 저 무너져. 무너질 수 있겠다. 오!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집에 이런 게 있다고? 야, 초... 너 부잣집이네. 이거 초호화 집들이야. 내가 초호화 만찬을 준비했어. 이건가요? 웰컴 푸드고. 오 예. 오늘 저거. 아. 아. 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있습니다. NPC도 실수할 수 있지. 뭐 흘리면 안 돼요? 나 쫄래쫄래 앉아있는 거 봐. 형, 귀여워. 여기 따로 가주세요. 어, 잔들어 드는 거. 저희 집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춤추고 있는 거 봐. 여러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네. 어디 치킨 좋아하세요? 또 조사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다들 뭔가 비비큐가 많이 나온다. 황홀. 근데 황홀이 진짜 맛있어. 뭔가 나는 양념파인데 나 양념파야. 완전 양념파. 황금 올리브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 야 나와라. 어 저기 있다. 감독님 잡아줘. 카메라가 아? 보여요? 어 여기 또 있다. 어, 집 잘못 샀어요. 어 여기 있다. 분명히 집주인 아저씨가 아 형 그 손을 아 건물 바로 앞에 하수구 있어서 그런 거야? 맞아 나 음스 제대로 안 치우긴 했어.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이유가 그냥 벌레가 너무 두려워. 아니 근데 막 우리 뭐 먹을 때 뭐 보잖아요. 저는 뭘 보면서 먹어요. 저도요. 떡볶이가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볼 영상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너무 속상해요. 아 밥 먹을 때 잡빵쿤 보면 딱이라고? 그럼 우리 한번 잡빵쿤을 형 봤어요? 튜토리얼? 1, 2, 다? 1이 그거잖아. 맨 처음 시작하는 거랑 2가 그건데 이 세 개 잡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아직 또 아직 안 봤어. 오 저 선생님 못 썼어가지고.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아니 근데 저거 저렇게 이렇게 막 남의 방에다가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크리스틴 어디 갔어요? 크리스틴 저는 행방을 몰라요. 저 집이 더 좋아 보이는데. 형! 나 꼼꼼하게 봤지? 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저걸 왜 팔어? 약간 시스템 경급되나? 층간소음 항해 들어서 모르는 일이에요! 실제로 50dB에 넘으면 들리나? 음원 사이트에 안 올라오냐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승환이 형이 노래 음원 사이트에 나왔잖아요. 그 수록곡으로 수록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타이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기 화음은 안 나와요? 맞지구 천리안 환경 좋다. 뭐 만들었어? 저거? 저거 왔는데 55분?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NPC 분들이 다 도와주셨는데도. 되겠나 그래? 야 우리 한 시간 동안 이래서 저만큼 먹는 거야. 야 씨 많이 벌었다야. 이게 돈이 좀 후회해요 형. 갖고 나올 순 없어? 우와 뭐야? 야 이거 괜찮은데? 밤에 이러고 다니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가 다닐 것 같은데. 약간 2NE1 선배님. 이거 끼고 무대 한번 하면은 바로 벌써요? 아 나보다 잘하는데? 레전드 층간 소음입니다. 이게 소음이에요? 데시벨한 이게 예술이지? 스테이 영화처럼 널 볼 수 있게 느껴진 순간마다 언제나 네가 있어서 너와 난 아 근데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형. 형 집에 가뒀으면 좋겠어요. 손님인데? 뭐 먹을 생각 없어요? 아 피곤해. 아. 너 이 녀석 다시 찾아오도록 하지. 갔어요? 아 진짜 피곤했어. 알지 얼마나 나 귀찮게 하는지 봤지? 아 나 진짜 피곤했어. 왜 저러는 거야 저 형은? 있잖아. 아니 이제 너네들도 나가줬으면 좋겠어. 혼자 좋겠어. 응? 아무튼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와. 안녕.